온라인에서는 짬뽕 라면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중 몇 가지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중에 파는 짬뽕 라면으로 볶음 짬뽕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채소와 해산물을 넣고 바짝 졸였더니 진짜 볶음 짬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짬뽕을 활용한 고급진 요리도 있습니다. 우유와 치즈를 붓고 자작하게 끓여주는데요. 라면 스프를 2분의 1 정도 넣어주면 느끼하지 않고 칼칼한 맛이 오, 그대로 맛있겠다. 살아있다고 해요. 예. 예. 이게 바로 로제 크림 짬뽕입니다. 비슷하죠? 그렇죠. 하지만 짬뽕 역시 빨간 국물이죠. 중국집 못지않게 진한 짬뽕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네, 대파와 식용유, 고춧가루가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먼저 파를 송송 썰어준 후에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요. 파를 함께 볶아내서 파 기름을 내주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기호에 따라서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면 끝입니다. 파기름과 고춧가루가 만나서 중화요리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좋아하는 채소와 고기를 양껏 섞어서 소스를 만든 후에 푹 끓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집 못지않은 비주얼의 짬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모양만큼 맛도 진하다고 합니다. 진짜 짬뽕 같죠? 자, 천차만별 다양한 짬뽕, 올겨울 화끈하게 짬뽕 한 그릇 어떠십니까?